왔다 왔어 진행기가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애프터블로우 초간단 작동 확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면은 끝납니다. 시동을 끕니다. 끝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초간단 애프터블로우 확인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끄면은 한 15초 정도 저 팬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쭉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시동을 끈 후에 이 자동 시스템이 오프돼서 최종적으로 전원이 나아가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 정도 지나서 이 차량의 시동은 완전히 꺼지고 차량의 모든 기능이 종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